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요즘 가을철 분갈이 하느라 바쁘시죠? 저도 가을 분갈이 한다고 바쁘답니다. 애들 구입은 해놓고 계속 풀분해 넣어놓으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빨리 예쁜 집을 찾아서 줘야 될 것 같아요. 풀분해 있는 것보다는 예쁜 집. 그때 득템한 다크 초콜릿 씨랑 오늘 도테랑이랑 하려고요. 다크 초콜릿은 여기 조그만 꼬맹이 분에, 빨간 꼬맹이 분에 넣어주고요. 여기 도테랑은 사각분에 여기 넣겠습니다. 왜냐면 다크 초콜릿은 제가 집으로 데려갈 수도 있거든요. 빈자리가 있으면 집에, 혹시나 집에 애가 도태가 돼서 빈자리가 나오면 다크 초콜릿은 집으로 데려가려고 꼬맹이 분에 넣어서 분갈이 하려고요. 일단 흙 좀 털고요. 다들 가을 분갈이 하시나요? 가을 시즌 분갈이 하시나요? 봄 시즌에 분갈이 하시나요? 저는 봄이고 가을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분갈이 하는 것 같아요. 한여름만 조금 피하는 것 같네요. 한여름에는 안 하고 첫 번째 가을이고, 지난 봄도 첫 번째 봄이었고, 제가 1월 때부터 다 얘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음인데 그냥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한여름만 빼고. 얘는 뿌리가, 실뿌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으니까 많이 털지 말고 요 상태로, 뿌리 요 상태로 그대로 갈게요. 여기 두고. 그리고 얘는 도테랑도 얘도 2,000원 주고 샀어요. 제가 어디지? 이거는 충청도에 뭐 한몸인가 아닌가. 흙을 좀 불안한데요. 왠지 한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한몸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합식 힘든데. 조심조심 털어야 되겠어요. 일단 뒤집어서 한 상태를 보자. 뿌리가 가늘게 연결된 것 같아요, 얘. 애들 얼굴에 흙 떨어져도 괜찮아요. 에어로 불면 되거든요. 에어로 불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게 몸을 살리는 게 우선이어서 얼굴에 흙이 좀 많이 묻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왠지 불안불안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낯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가는 줄기 뿌리로 연결된 것 같은데 한 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몸이 아닌가 봐요. 에이, 그냥 털자. 이거 한 몸인 것처럼 속이고 있었네요. 그러면 저도 한 몸인 것처럼 심어줘야 되겠죠? 합식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도테랑은 색이 물들면 완전 찐 핑크? 핑크라 해야 되나? 핑크보다는 살구색? 주황색? 에 가깝게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색깔이 예뻐서 하나 드렸답니다. 잠시만요. 깍지가. 펄라이트인 것 같네요. 깍지는 없습니다. 펄라이트가 깍지처럼 딱 보이네. 뿌리 요 정도 털고요. 실뿌리 많이 나니까. 아이고, 초보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한 몸이면 좋았을 건데, 한 몸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한 몸이 아니었어. 속았어. 속았습니다. 흙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쉬운 애부터 다크초콜릿부터 할게요. 다들 딱 맞다. 이렇게 심으면 예쁜데요. 완전 예쁠 것 같아요. 꼬맹이 분에. 역시 외두가 딱 심기가 쉬워. 그렇지 않나요? 외두가 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합식은 힘드니까. 아니면 튼튼하게 붙어 있던지 그래야 될 건데,
저는 꾹꾹이를 안 한답니다. 핀셋으로 안 찔러요. 뿌리 뭐 자르고 커팅도 하고 막 할 거 다 하긴 하는데 굳이 핀셋으로 흙을 안 다져도 되더라고요. 안 다져도 콩콩 잘 두드리면 잘 되니까. 아이고, 다크 초콜릿은 다 했고요. 자, 어려운 거 합식을 해봅시다. 어려운 거 도태랑 다른 분들은 그게 무슨 어려운데 이러시는 거 아니야? 저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한테는 얘가 얼굴이 이쪽으로 붙어 있었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또 똑같이 대각선으로 넣을게요. 똑같이 한번 붙여봅시다. 똑같이 붙여서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떨어지면 돼. 거기 있어 가만히. 뚝뚝뚝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고기 너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감쪽같이 심었습니다. 감쪽같이 한 몸인 것처럼 잘 심어지지 않았나요? 얘가 조금 들어갔으니까 흙을 조금 더 넣어주고요. 지금 얘들 물 준 지가 얼마 안 돼서 입장이 너무 탄탄해서 부러질까봐 겁이 나요. 좀 말렸다 하면 되는데 제가 키핑장이든 집이든 애들 물을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애들이 입장이 쪼글쪼글해질 겨를이 없네요. 감쪽같이 심어줬습니다. 감쪽같이 또 대랑 또 조금 한 몸이 얘는 얘가 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조금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됐다. 오케이. 짠. 합식은 여전히 힘드네요. 얘가 도태랑 그래도 한 몸인 것 같나요? 잘 심었죠? 초보치고는 잘 심었어요. 딴 분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분갈이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직까지 초보 소리가 나오냐고. 그래도 영원한 초보랍니다. 다크초콜릿 금변이 있는 애 득템한 애라 예쁘게 물 줄 수 있는 얘기는 살구색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예쁘게 물드는 도태랑이라 이렇게 분갈이 끝났습니다. 또 다음 분갈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